아시는 데 없으세요? 아유, 신년 감사했네. 아니 근데 자네는 어떻게 들어왔나? 아니, 현관문이 열려있길래 깜짝 놀라서 들어왔습니다. 내가 요즘 하도 정신이 없어서 대문 닫는 것도 깜빡했나 보네. 문어 삶으시려고요? 제사상에 올려드리려고. 효은 아빠가 좋아하셨거든. 안 그래도 자네 좀 불러서 얘기 좀 하려고 했었는데 자네가 이 집 얻어서 효은이한테 준 거라며. 네. 우리 집이 망해서 전세가 역전됐다 싶으니까 돈 자랑이라도 하고 싶었나 본데. 그런 거 아닙니다. 오해세요. 오해고 나발이고 내가 무슨 수를 써서든 이 집 전세금은 조만간 갚을 거니까 나 우습게 여길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게. 우습게 여기다니요. 절대 그런 생각 안 합니다.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. 문어는 제가 손질해서 삶을 테니까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쉬고 계세요. 자네가 뭘 할 줄 안다고 나서. 제가 바닷가 출신이라서 해산물 손질은 좀 합니다. 애기 신기로. 다녀왔습니다. 태영 씨. 왔어요?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? 문어 손질하는 중이야. 웬 문어? 제사상에 올려드리려고. 예비사이가 만들어드리니까 우리 아버지 더 맛있게 드시겠네. 예비사이? 누가 예비사이야? 내 숨은 속으로 벌써 그렇게 다 결정해놓고서.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얘가? 내가 뭐 도울까요? 일단 손부터 씻어요. 어머니 여기 효원 씨랑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쉬고 계세요. 아니 너희들을 뭘 믿고 제사 음식을 맡겨? 자취 생활이 몇 년째인데? 엄마보다 우리 태영 씨가 음식 솜씨는 훨씬 나. 아버지 제사 때마다 어머니 도와서 음식을 장만해서 웬만한 거 할 줄 알아요. 야, 모르는 거 있으면 어머니께 꼭 여쭤볼게요. 그래. 나는 문어 때문에 놀려서 진정 좀 하고 나올 테니까 비싼 음식들 망치지 말고 모르는 거 있으면 곧장 물어봐. 근데 정말 제사 음식 할 줄 알아요? 당연하죠. 아우 우리 아버는 진짜 못하는 게 없다. 아이고 저렇게들 좋을까?